전시관리인과 패치워크, 춤추는 달일, 노즈드 루머가 있습니다. 여기서 패치워크가 제일 그냥 하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전시관리인, 그리고 이제 춤추는 다리가 노즈드 루머는 이제 S급에서 A급 사이의 유닛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노즈드 루머를 아까 전에 했던 서력을 갚기 위해서 노즈드 루머를 고르겠습니다. 노즈드 루머가 요즘에 정말 좋아요. 진짜 0코스트로 한 번에 굴리는 기회가 더 있다는 게, 지금 이렇게 저는 세개 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노즈드 루머는 0코스트로 한번 굴리기 때문에 6개를 볼 수가 있어요, 첫 턴에. 근데 운이 나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저는 1코스트에서 이 길고양이나 멀록바다 사냥꾼, 이런 토큰이 S티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요 바위웅덩이 사냥꾼처럼 스탯이 높은 애들, 요 용혈족 부관, 그리고 야비한 소악마, 이런 애가 A급이라고 봅니다. 첫 턴에 뽑을 때 말이죠. 물론 특정 캐릭터, 예를 들면 왕지 같은 캐릭터는 야수가 좋기 때문에 이런 광포한 우두머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관리인 같은 경우는 토큰이 있어서 붉은 용을 뽑아도 좋아요, 초반에. 그 혼종이기 때문에 붉은 용을 뽑으면 용이 두 마리가 돼서 데미지를 많이 주거든요. 저는 일반적으로 가는 랩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이성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굴렸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다 하면은 얼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에 드는 게 없죠. 이게 2레벨 상점인데 2레벨 상점 같지가 않게 생겼네요. 이대로 계속 가시죠. 계속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토큰이 이렇게 나와줬네요. 이걸 사라고 토큰을. 저 이런 토큰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토큰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용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냥 스탯이 높은 걸로. 이 토큰의 유혹 그냥 굴리겠습니다. 얘네는 요렇게 두 개가 시너지가 있네요. 월록.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아, 요구샤론이 저 월록을 영웅력으로 뽑아버렸네요. 이러면은 6 데미지를 맞고, 게임에서 지금 3판 연속으로 데미지를 입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초반에 에너지 관리를 잘 해야 뒤에 좋은데, 지금 투페어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굴려봤자 별로 좋은 거안 나왔죠? 이제 꼴찌 싸움. 꼴찌 싸움도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얘는 영웅 능력으로 열심히 버프를 줬겠죠, 악마한테. 그 악마를 제가 뛰어넘을 수 있을지. 상대가 공격력 4, 체력 4 이상 되는 하수인이 있으면은 망해요. 분명 이기실 수 있을 4, 4 거예요. 이상짜리가 있으면은 게임이 힘들어집니다. 아, 79네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데미지를 입네요. 제 꼴찌 중에 꼴찌입니다, 지금. 황금도 있고, 누조스도 있다. 이러면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서 저거 황금은 사성을 본다. 네.
다음 기회를 보겠습니다. 다음 기회. 마음에 드는 건 안 나왔고요. 이게 이제 다음 턴에 이 지금 있는 2페어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은 바로 안 사고 다른 것들을 사서 필드를 채운 뒤에 다다음 턴에 랩업을 하면서 황금을 만들 겁니다. 왜 다다음 턴에 사냐면요, 이게 4성 상점을 빨리 만들어서 황금을 만들어서 5성을 찾기 위해서예요. 4성 유닛을 찾는 것보다 5성 유닛을 찾는 게 이제 메리트가 엄청나게 차이가 크거든요. 5성 유닛이 정말 좋습니다. 보통은 5성 유닛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게임을 어떤 덱으로 갈지 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이거는 계속 싸움을 지네요. 여기서 좀 필드가 좀 단단해지면 좋겠습니다. 용 토그에그 요 정도는 괜찮거든요. 지금 토그에그리 또 나왔다. 요거를 지금 팔기는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느조스를 팔고 토그에그를 페어를 가져갈게요. 이렇게 3페어면은 다음 턴에 황금을 만들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믿습니다. 앞에 5마리의 용들이 이 토그에그를 키워줘서 제가 요번 전투에서 체력을 잃지 않기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처음에는 불법용이 5 데미지를. 좋아요. 그리고 여기 용. 좋고, 아, 다행입니다. 체력을 아꼈어요. 하지만 황금이 나오진 않았네요. 이걸 랩업을 하고 여기서 굴리겠습니다. 랩업을 해서 4성이 되면은 필드에 5개가 깔리기 때문에 황금이, 아, 안타깝네요. 한 번 더. 짠. 용이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나가리가 되고 있어요. 토그에그. 다음 턴에 토그에그를 사서 황금을 보겠습니다. 1원이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5성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는 5성 용 중에 이 폭군 서슬 송곳니가 있어요. 필드에 있는 내 용족들만큼 턴이 끝날 때마다 버프를 받습니다. 이걸 빨리 찾아야 제 용대기에 중심이 잡혀요. 코어라고도 하죠. 좋아요. 이거는 못 이기겠죠? 얘가 너무 세네요. 그래도 나머지라도 다 잡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이러면 안 좋은데. 황금으로 하나 굴리고 아쉽게도 원하는 게 나오진 않았어요.
괜찮은 용이 새끼 붉은 용. 얘는 패스하겠습니다. 아니다, 두 발. 두 발. 할게요. 의외로, 이것보다 이렇게 두 개가 셀 수도 있어요. 두 발을 쏴서, 토그의 글이 버프를 먹으면은, 마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네.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필드 약하다, 지금. 10포스트가 넘었는데. 제발 이번 턴에 안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스탯이 너무 좋네요, 상대가. 와. 이렇게 꼴찌를 하고 게임이 터져버렸네요. 아쉽습니다.